자, 계속해서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밑줄 칠 부분을 묻는 의문문을 써라. 오케이. 일단 읽어볼까요? The tall girl next to Laura is my sister. 이러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될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오케이. 이 표시는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더톨 거를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Next to. 밑줄 긋고 좀 이따 뭔 소리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로라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나 봐요. 로라라는 어떤 여자아이, 로라 옆에 있는 어떤 키큰 여자아이가 나의 여자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라 옆에 있는 톨 걸이 마이 시스터야.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된다? 누구? 누구냐고 묻는 거죠. 누구니? 됐습니까?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애 누구야? 됐습니까? 자, The tall girl next to 로라의 뜻이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아이죠.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아이 앞만 길어봤자. 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is my sister인 거죠. 맞습니까? 그녀는 내 여자 형제야. 그녀 누구?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아이. She is my sister에서 my sister가 궁금하면 우리말 질문은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아이가 누군지 묻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만들면 되는 거고, 간단 버전으로 생각하면 who is she를 만들면 되는 거고, she 자리에다가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아이를 쓰면 되겠죠. 그래, 정답은 뭐겠다?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로라라고 물으면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아이, 다시 말해 그녀는 누군지 묻는 문장이 되죠. Who is she?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로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next to는 뭐뭐 옆에 란 뜻의 앞제비시 전치사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었더라? 뭐? Beside. 그렇지. 또 by. The tall girl by Laura, beside Laura is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요. 2번, 3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A에 네 생일 언제니 한글로 써놨으니까 영어로 쓰라는 거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네 생일 언제니? It's next Saturday. Oh, really? How much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eight.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여기에 틀린 거 있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거겠네요. 벌써 읽어보니까 틀린 게 눈에 보이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뒤에 생략된 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됐습니까? Invite의 뜻은 뭐예요? 뭐라고요? 초대하다죠. 자, 그러면 네 생일은 언제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n is your birthday? It's next Saturday. 이제 대화가 완성됐고요. B도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가 돼야 되죠.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그래서 대화가 전부 완성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가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요? When is your birthday? 했더니 It's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이야. Oh, really? 어, 진짜? How many friends?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Did you invite? 너는 뭐 했니? 초대했었니? Where? 어디에? To the party. 파티에 몇 명 초대했어? 그랬더니 I invited eight friends가 생겼었죠. 8명을 초대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일단 1번인지 2번인지부터 얘기해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다. 그렇다면 1번이란 얘기는 문법적으로 인칭 대명사란 얘기고 뭔가 대신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it 대신에 뭘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my birthday 대신 온 거죠. my birthday는 여럿입니까? 아니죠. 남자입니까? 여자도 아니죠. 그래서 it으로 받을 수, 안 만기려봤자 할 수 있는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next Satu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이고 my birthday 대신 왔다. 오케이. 어법에 맞게 다시 썼습니다. how many friends?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과거 시제에 초대했었니? did you invite? 어디에? to the party 이렇게 물어봤었죠. I invited eight. 자, 그래서 두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질문을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러면 질문은 비어있고 대답만 나와있는데 첫 번째 대화의 대답만 읽어볼까요? 시작. I'm listening to music의 뜻은 나는 음악을 듣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I'm playing computer game. 난 게임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러면 질문은 우리말로 뭐였겠다? 그렇죠. What? 우리말로 뭐였다? 아, 우리말이 영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넌 뭐하고 있는 중이니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겠죠.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냐라고 한 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음악 듣는 중이... 아이고, 색깔이 왜 안 바뀌어? 음악 듣는 중인... 어이씨, 펜이 안 바뀌냐. 얘가 내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네. 야, 나는... 음악 듣는 중인, 컴퓨터 게임 하는 중인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질문을 쓰는데 첫 번째는 네 단어로 질문하라 했고 두 번째는 세 단어로 질문하라고 해놨네요. 너는 왜 버벅거리니? 자, 일단 대답만 계속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대답만 읽어볼까요? I'm doing well. 뜻이 뭐예요? 그렇죠. 나는 잘하고 있는 중이야. 난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뭘 얘기한 거야? 자신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안부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안부를 물어봤겠네요. 그렇죠? 안부 묻는 거 몇 개 가르쳐줬더라? 많이 가르쳐줬죠. 일단 you가 들어가는 걸로 해볼까요? you가 들어가는 뭐가 있다? How are you? 가장 쉬운 거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건 How are you? going이야. How are you doing이야. How are you doing이 있었죠. How are you doing? 너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이번에는 going 들어가는 거 하지 뭐. How is 그렇지.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thing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how is it going? 안부 묻는 표현들 총 정리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도 가르쳐 준 거 비교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줬는데요. 얼마 전에. 읽어 볼까요? How do you do? 이건 뭐였더라? 뭐라고? 뭐 묻기? 직업 묻기. What do you do? How do you do? 아이고야. 이거라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너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 아니라 했어.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네요. How do you do? 한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을 수도 있을까? How do you do? 한 다음에 그거는 앞에 필기 안 했을 거예요. How do you do? A가 How do you do?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더 할 수도 있겠죠. 또 뭐라고? How are you doing?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일단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How do you do? 해서 연속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 How old are you? 부터? 다짜고짜? 다짜고짜 그거부터 물어봐? 어? What's your name? 정도 붙일 수 있겠죠. 그래, 처음 만났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뭐야? 너희들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 몇 살인지부터 물어봤어? 무슨 색깔 좋아해? 취미가 뭐해? 뭐야? 이런 것부터 물어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뭐뭐뭐.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누구누구. Nice to meet you too.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She's in the bedroom. Okay. 그래서 be 동사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끊어읽기 표시할 때 이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okay. She is in the room. 지금 총 세 문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She is in the bedroom. She is happy. She is a doctor. 그래서 끊어읽기 표시할 때 얘 어떻게 끊어읽기 표시했었냐면 이렇게 표시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이 표시 안에다 집어넣는 건 항상 뭐예요? 누가 다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랑 뭐예요? 주어와 동사 부분을 선생님 늘 묶었는데 이 경우에는 늘 이렇게 묶어졌어요. 됐습니까?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의사다. 근데 얘는 당연히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She is in the. 자, 이런 표시는 선생님이 뭐를 기준으로 해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고? 여섯 가지 질문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여섯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란 질문이구나. 여기는 어떻게. 이건 언제.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렇죠? 이거 in the bedroom은 뭐니까? where니까? 이렇게 묻겠고. 그 다음에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 이 be 동사의 뜻은 있다가 되는 거고 이 녀석 둘은 둘 다 이다란 뜻인 거죠. 됐습니까? 나중에 문장의 형식이란 거 뭐 1형식, 2형식 뭐 이런 것들 하게 될 건데 그때 끊어읽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동사가 있다란 뜻일 때는 이렇게 뒤에 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냐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단어로 물어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테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is she? Where is she? She is in the bedroom. 그러니까 어디 있어? 예. 예. 예, 세 개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죠. How are you? 예, 적어도 맞은 거고 안 적어도 맞은 거고요. 예, 아주 꼼꼼하네요. 언니 닮았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언니 닮았다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쁘겠다. 언니가 널 닮은 거지, 그치? 네, 됐습니까? 6번, 7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문제부터 먼저 보라 그랬어요. 자, 먼저 밑줄 친 부분을 묻는 질문이 되도록 He is 5 years old 에서 5 years old 라는 대답을 듣고 싶대요.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라는 거 보는데 뭐 brother 보이고 your 보이고 old 있고 is 있고 how 있고 little 있으면 little하고 붙이기 딱 좋은 건 뭐가 보여? 그렇죠? little brother your랑 붙이기 딱 좋은 건 뭐 보여? your little brother your little brother 그렇죠? your little brother의 뜻이 너의 남동생이겠네 됐습니까? your little brother 앞만 길어봤자 he 그 남자 나이 물어보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 남자는 누구다? 너의 남동생 나이가 몇 살인지 묻고 답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6번은 됐습니까? 이건 바로 만들어봐도 되겠는데 됐습니까? 일단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묻고 싶으면 일단은 기본 형태 초간단 버전은 How old is his 이 자리에다 he 지우고 너의 남동생 넣으면 되니까 How old is your little 그렇죠? brother 집어넣으면 되겠죠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가 6번 문제에 대한 대답이네요.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했더니 대답이 He is 5 years old 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자 이거는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위에 글을 읽으면 대화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모양인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광펜으로 바꾸고 잠깐 이거 열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다 이거 안 사라져 슝슝슝 OneNote 4 Windows 10 나 Windows 11인데 자, 형광펜으로 바꾼 다음에 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t was Saturday, yesterday. 그쵸? 됐습니까? 여기 형광펜 할 줄 알고 있었지? 예상했죠? 그쵸? 못했어요? It was Saturday, yesterd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어디다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On Saturdays. 뭔 얘기할 게, 뭔가 선생님이 묻고 여러분들 이미 설명한, 했었던 적이 있는 거에다 선생님이 자꾸 형광펜을 칠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읽어봤는데 첫 번째 문장의 시제는 과거고요 두 번째 문장의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건 과거 시제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에 was가 쓰인 이유 누구 때문이야? yesterday 때문이죠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얘기하고 있죠 어제는 뭐였다? 토요일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뭐 하지 않는다? 학교에 안 간다 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얘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on Saturdays 하고 on Saturday는 다르다 했어 그렇죠 on Saturdays의 뜻은 뭐? 토요일마다 난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주 5일째 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토요일마다 학교에 안 간다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팩트니까 현재 시제로 해놨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 got up at 9 o'clock 됐습니까? 이번에는 요게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9시에 일어났다 됐습니까? 뭐 at 9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나는 9시에 일어났었다 인데 무슨 요일날 9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일 것 같은지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거 내가 9시에 일어난 건 무슨 요일일지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sandwic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나는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 한 개를 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뭐 하셨다? 병원에 가셨대요 뭐 그 병원에 뭐 간호사로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찮으셔서 가셨을 수도 있고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take care of 해주러 갈 수도 있고 take care of 받으러 갈 수도 있겠죠 엄마가? 그렇죠? take care of 뭐하다? 돌보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개 더 가르쳐줬어? 두 개 더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Okay.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지 알죠? 그렇죠? So의 뜻이 뭐니까? 됐습니까? 나의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동생을 뭐 했다? 돌봐줬다. 됐습니까? 무슨 요일 날일까? 계속해서. 알죠? 무슨 요일 날 일어난 일인지.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남동생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니까 이번에 시제는 이거는 전부 다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went, 여기에 take의 과거형 took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나의 남동생이 5살이란 건 나의 남동생에 대한 사실이니까 여기에 was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 들어가 있으면 틀렸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다 배웠고 언제 현재 시제 쓰고 언제 과거 시제 쓰는지 다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My mother came back home at noon. At noon 하면 뭐 이거랑 관련된 거 됐습니까? 쭉 얘기하겠죠. 어머니께서 집으로 되돌아오셨죠. 언제? 그렇죠. 12시 정각에, 난 12시 정각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내볼 일 보러 가면 되겠죠.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그래서 내가 어디 갔대요? 도서관에 갔대죠. 언제 갔대요? 오후에는. 됐습니까? 도서관에 갔다. 됐습니까? 도서관에.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So, went by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고 답하면 되겠니?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요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은 도서관이 뭐 한다? 끊어있게 하면 당연히 얘 뜻이 그 뜻이니까 여기서 잘리겠죠. 그래서 도서관이 뭐 한다? 있다. 대략 10km 떨어져 있대요. 뭐로부터? 나의 집으로부터. 도서관은 내 우리 집에서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 오케이.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자, 도서관까지 10km인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줘야 돼요? 아니, 수학 좀 배운 보람이 있을랑 말랑, 있을랑 말랑 하네요. 과학 시간에 속도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쵸. 배웠잖아. 그쵸? 그러면 도서관까지 10km면 내가 걸어서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계산하려 그러면 나의 걷는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속도. 됐습니까? 속도는 단위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당 얼마 걷느냐. 만약에 내가 1시간에 5km를 걷는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죠. 시간당 5km를 걸으면. 그쵸? 그러면 계산은 쉽죠. 됐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가면 얼마 걸린다? 2시간 정도 걸리겠죠. 됐습니까? It took 2 hours. 걸어, it takes는 미안한 팩트니까. It takes 2 hours. 걸어서 on foot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 다 했으니까,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거 채워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벌써 있네 여기에. 됐습니까? 아까 전에 a sandwic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가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eat? 그렇죠.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너는 아침 식사로서 뭐를 먹었니? 그랬더니 대답 sandwich. 난 샌드위치 한 개를 먹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부터 먼저 완성시켜 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그렇죠.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의 해석이 뭐니까? 뭐가 병원으로 가셨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엄마가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대답이 나왔으니까 질문은 뭐였겠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너는 남동생을 과거 시제에 왜 돌봐줬었니? 남동생 왜 돌봐줬는데?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bout 10 kilomet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고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네요, 문제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e library from your house? 라고 물었겠죠. How far is the library from your house? 니네 집에서 도서관은 얼마나 머냐? 그랬더니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It'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우리 집에서 대략 10km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it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래서 뭐 대신 왔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2번이라고 봐야 돼요. 됐습니까? 얘는 뭐다? 비인칭 주어라 쓰고 그것이라 쓴 다음에 X 하면 되겠죠. 대략 10km다.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야. 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인칭 주어로 보는 게 맞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그것이야,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It was Saturday yesterday. 몇 번?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Saturday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는지 묻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What day? 그 다음 뭐? Was it yesterday? 오케이. 어제가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은댄다고요? Was it yesterday? What day was it yesterday? It was Saturday yesterday. 어제는 토요일이었다. 오케이.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였죠. 몇 월 며칠인지 궁금하면 그렇죠. 다 했던 거죠. What date? 오케이. 그래서 이 it은 비인칭 주어이고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on Saturdays 대신 쓸 수 있는 게 자, 그냥 on Saturday는 무슨 뜻이야? 토요일에 라는 뜻이죠, 이거. 근데 on Saturdays의 뜻은 토요일에가 아니고 토요일마다 라고 했으니까 on Saturday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Every Saturday 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또는 on Saturday.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토요일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며 조심해야 될 게 뭔지. on 뒤에는 복수명사 써야 된다 했고요.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 9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up? 됐습니까? 몇 시에 일어났었니? 또는 when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오케이. at은 무슨 time이라고요? clock time. 됐습니까? 달력 보고 얘기하는 캘린더 타임. 몇 월 며칠 날 또는 내 생일에 할 때는 전치사 뭐 쓴다고요? 내 생일 날 on my birthday. 됐습니까?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 on 쓴다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가 뭐라고요? on Saturday.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캘린더 타임이라 한다 했고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뭐 쓴다고요? On my birthday 뭐부터 in 쓴다고요? 달 이름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6월에 in June, in July, in August, in September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in은 뭐부터 쓴다? 그래서 2021년에 할 때도 in 2021 이렇게 in 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통째로죠. 통째로 그건 오늘 아침에고요. In the morning 오전에 In the morning 지나고 나면 At noon 다음이 오후에 뭐라고? In the afternoon 그치 서희야?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졸려죽겠지?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밤 12시에 At midnight 그 다음에 새벽에 한 번 더 가르쳐줬죠? 새벽에 라는 표현은 이제 처음 가르쳐주니까 알아두세요. At dawn At dawn Dawn이 새벽이란 뜻이죠. 새벽에 At dawn 지나고 나면 다시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midnight At dawn 됐습니까? 자 지금 뭐 한 거냐 when에 대한 대답을 총정리한 거야. 오케이. 시계 보고 얘기할 때 at 쓴다고요. 달력 보고 얘기할 때는 on 쓴다고요. 그 다음에 몇 월 달에부터 in 쓴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this morning이지만 그냥 아침에는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어젯밤에 last night 이건 통째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해봤네요.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뭐 먹었냐. 그 다음에 자 이거 기본 형태는 take care of죠. 돌보다 3종 세트죠. 돌보다 뭐하고 take care of랑 또 그렇지 care for랑 또 뒤를 봐주는 게 돌봐주는 거 아니야? 'Look after' 돌보다란 뜻의 세 가지 수거라 했습니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한 다음에 비교라면서 내가 하나 하죠. 'Care about'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에 신경 쓰다, 뭐뭐를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의 뜻이 뭐니까 그래서 란 뜻이니까 so 앞에는 뭐가 있고 so 앞에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고요. so 뒤에 뭐가 온다고요? 결과가 온다고요. 똑같은 표현을 뭐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을 뭘 사용할 수 있다? Because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에서 Because를 사용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하면 방금 봤던 so가 들어간 문장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Okay, because my mom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 뭐라면서 얘기했죠? 세 글자로 무슨 사라 그랬죠, 예? 그렇죠, 예? 접속사죠? 얘도 접속사죠? 지금 몇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접속사는 둘 이상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누가다가 몇 개 있냐면 여기 누가다 있고 여기 누가다 있죠? 그렇죠? 누가다 두 개를 쉼표는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지금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이려고 그러면 자 뭔가 두 개를 한 개로 붙이려고 그래. 그렇죠? 그럼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발라야 되겠죠. 접착제를 몇 군데 발라놨어? 두 군데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o 뒤에는 뭐가 나오고 so 뒤에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끔씩 야 난 so는 꼴도 보기 싫어. 원래 문장 이거였죠. 나는 so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because로 대신해서 표현해줘. 그러면 또 멍청한 짓 하는 애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어 so 빼고 because 노라고? 자 이렇게 하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게 돼버리냐. 엄마가 어디 가셨다? 병원에 가셨다. 내가 내 남동생을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남동생을 돌봐줬기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를 쓰는 자리하고 so를 쓰는 자리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so 뒤에는 뭐가 온다고?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결국 정리하면 because하고 so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쓸 수 있는데 so 뒤에는 결과가 와야 되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들이죠. 포기하고 있는 표정들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I didn't go to school. I was sick.' 오케이. 두 문장 하나로 하나로 합칠 거야. 그렇지? 네. 어, 서희야 하나로 한번 합쳐줘 봐. 나? 네, 말하고 싶다. 자, 일단 두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 여기서 한 문장이죠.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네.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학교를 가지 않았다. 나 학교 안 갔대죠.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아팠다. 내가 아팠다. 그렇죠? 그럼 얘를 because를 써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또 so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was sick. So I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자, because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so보다 자유로운 점이 뭐냐? so보다 자유로운 점이 이렇게 해도 돼. 자, 위에 거 읽어볼까요?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so는 그렇게 못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so는 그렇게 못하고 because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접속사 파트를 이제 이 책에도 접속사라고 불리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녀석을 보고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등위 접속사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총 자신이 예상했던 틀린 거 개수하고 실제 틀린 거 하고 한번 봅시다. 다 써주세요. 예상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틀린 거 하고 다음 챕터는 제목이 뭐예요? 조동사죠. 뭐라면서 배웠어요 저한텐? 그렇죠. 양념실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을 배웠죠. 자, 정식 이름은 조동사인데 선생님은 양념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자 이거 그 결국 전달되는 의미는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재료를 돼지고기 삼겹살을 사갖고 요리를 해. 그렇죠. 요리를 막 했는데 내가 양념을 막 어떻게 했더니 얘가 소고기 맛이 날 수 있어. 그렇죠. 그냥 여전히 돼지고기 맛인데 거기에 조금 더 뭐 매콤하든지 난 조금 더 짭짤하든지 그렇죠. 그런 변화만 있을 뿐 뭐 분명히 돼지고기 요리를 했는데 소고기 맛이 날 수는 없잖아. 양념을 뿌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정식 명칭으로 이제 배워야죠.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됐습니까? 자, 조동사라는 녀석은 이게 다 이제 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한참 그 영어를 막 그 흥선대원군 들어봤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폈어요? 어?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어. 쇄국 정책을 폈대잖아. 어, 쇄국 정책이 뭔데? 어? 교류를 하지 않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어, 그러니까 어, 무슨 양뇨가 막 생기잖아. 신미 양뇨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어, 병인 양뇨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게 뭔데? 양뇨라는 말이 들어간 건 뭐야? 서양 애들이 쳐들어온 걸 양뇨라 그래. 양뇨. 병인년에 쳐들어왔다 해서 병인 양뇨, 신미년에 쳐들어왔다 해서 신미 양뇨라 그래. 서양 애들, 프랑스 애들, 뭐 러시아 애들, 미국 애들 막 어? 한강을 타고 서울로 와가지고 야 우리랑 어? 거래하자. 응? 우리 물건 니들이 사고 어? 니들이 팔 수 있는 거 우리한테 좀 팔아 이러면서 했는데 어? 안 했단 말이야. 뭐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켜버렸어. 응? 개방하기도 전에. 어?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한참 배워야 할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영어를 배우고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될 시기에 그냥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게 식민지 시대 때 억지로 일본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갖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책들이 전부 다 일본 책들, 일본 문법 책을 그냥 한글로 번역한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용된 용어들의 전부 뭐 현재 분사니, 뭐 동명사니,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이런 말들이 전부 한자로 다 돼 있어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어리석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어. 자, 조동사도 한자인데요. 무슨 조자에 무슨 동자에 무슨 사자냐면 도울 조자에 움직일 동자에 말사자야. 동사는 알자. 동사. 동사는 선생님이 그동안 무슨 시라고 그랬어? 사자시라고 했는 애들이 동사야.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란 말이야.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 오케이. 주연이 뭘고 조연이 뭔지 알죠? 네. 그렇죠? 주연은 주인공이 주연이고 조연은 거기에 이제 뭐 나왔고 뭐 주연들 옆에서 뭐 좀 웃긴 역할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조연이라고 하잖아. 주연이 하는 연기를 더 돋보이게 뭐 해주는 연기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연기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조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을 보고 조동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조동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예를 들어서 조동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냐면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표현할 수, 미래나 또는 의지 같은 거, 뭐뭐 하고 말 테다, 뭐뭐 할 거다 이런 거.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것도 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당위, 당연히 해야 할 일.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막 욕하면 돼, 안 돼? 어? 부모님한테 야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돼? 어? 큰일 나겠지. 그렇죠? 뭐 학교 와갖고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안녕 반가워 이러면 니들은 해? 이러면서 쌩 지나가면 되죠.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인사, 어, 선생님한테 오늘 내가 인사 안 했어 학교에서. 그러면 벌금 내줘. 경찰 출동하죠. 어? 경찰 출동합니까? 철컹철컹 해요? 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당위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조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허락이라든지 또는 추측. 자,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뜻의 양념을 좀 뿌리면 누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뜻에다가 양념을 좀 뿌렸더니 누가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하면 의무 표현 맞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 라는 그냥 단순한 뜻에다가 양념을 좀 뿌렸더니 누가 뭐뭐 할 거야, 누가 뭐뭐 할 테다, 나는 그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한다 라는 말에다가 양념을 좀 뿌렸더니 선생님께 인사를 해야만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 거기 가도 돼요? 나 지금 어? 뭐, 뭐야 폰 게임 좀 해도 돼 엄마? 뭐 이렇게 뭐 허락을 받을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아 오늘 비가 내린다 라는 단순한 뜻에다가 양념을 좀 뿌렸더니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다, 내릴지도 모르겠다, 내릴 수도 있다 하면 뭐 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만나봤어. 어? 자,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can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돼. 자, 의무와, 잠깐만, 의무하고 당위는 좀 달라. 자, 의무는 뭘 보고 의무라고 하느냐면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경찰이 출동할 만한 것들을 보고 의무라 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같이 쓰자. 가까이 놔두자. 자, 이거하고 선생님 지금 의무하고 당위가 뭐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지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네. 의무는 뭐뭐 이거 둘 다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야.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그 중에 의무는 뭐뭘 해야만 하는데 안 하면 벌금을 내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걸 보고는 뭐라 그러고? 의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똑같이 해석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거나 벌금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든지 어?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막 욕했어. 어? 그러면 경찰이 출동합니까? 벌금을 냅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당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 표현하는 양념은 must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표현하는 게 should입니다.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시제나 제일 먼저 시제를 배우, 시제만 떼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배운 건 현재 시제였죠. 그쵸?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동사면 am, is, are 사용되는 게 현재. 그 다음에 하다시면 do나 does가 들어가 있으면 현재였죠. 그쵸? 그 다음 배운 건 진행형 시제였어.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뭐뭐 하는 중이다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비동사 붙여가지고 am, is, are 뒤에 ing면 현재 진행, was, were 뒤에 ing면 과거 진행이라면서 배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도 배우냐? 과거 시제도 배웠어.
was나 were가 사용되거나 또는 동사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데 걔가 불규칙이라서 외워야 될 게 96개 있었다. go, went, gone, see, seen, catch, caught, caught, have, had, had. 됐습니까?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시제는 안 배웠냐면 미래 시제는 안 배웠는데 이제 배우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나 또는 의지를 표현하는 양념이 바로 뭐다? 미리죠. 됐습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사용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허락받을 때 쓰는 거 뭐? May죠. May I use thi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은 It may rain today 겠죠. It may rain today.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도 may죠. 이 중에 한 번도 못 만나본 애들 있나요?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로 타이핑할 때 아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쵸. 좀 액티브한 학습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동사입니다. 지금 뭐 해봤냐?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배우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자 그녀가 거기에 간다. She 누가 다 붙여야 되니까 she goes there 이렇게 표현하죠.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거기 가도 된다라는 얘기는 허락해주고 있네.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라는 양념은 뭐지? May. 그렇죠. 그러면 she may.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조동사 양념시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되는데 하다 시가 와야 되는데 반드시 원형의 형태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비가 내린다를 rainy를 사용해서 표현할 거야. rainy의 뜻이 뭐지? 그럼 무슨 시예요? rainy 뜻이 비 내리는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rainy를 사용해서 비 내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t is rainy죠. 그렇죠? 근데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양념을 좀 뿌려야 되겠는데 어떤 양념이 들어가면 되겠다? will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it will be rainy. 그래서 양념시 뒤에 조동사 뒤에는 be 동사도 원형으로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am, is, are가 있으면 틀린 게 된단 말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be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조동사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뭐다? 조동사 뒤에 동사는 반드시 원형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어. 그녀가 거기에 가니?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뭐? Does she go there? 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그녀가 거기에 가도 됩니까? 가 되겠죠. 그녀가 거기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May she go there? 죠.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뭐라고요? 이렇게 묻는 말 한다고요. 됐습니까? May she go there? 내가 거기 가도 됩니까?는 뭐야? May I go there? 하잖아요. May she go there? 이런 식으로 하면 그녀가 거기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고 be 동사 am, is, are도 be의 형태로 사용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사항은 정리하면 조동사 두 개가 동사 한 개랑 어울려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문법은 예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너는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Okay.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미래랑 자 지금 양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 했어. 능력, 의무, 당위, 미래, 의지, 허락, 추측이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썼는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이거랑 다른 표현인 거야. 이거는 언제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현재 수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표현은 여러분들 지금도 할 줄 알아. 어떻게 하면 돼? You can swim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넌 수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swim이라는 동사에 뭐만 추가해 어떤 양념만 뿌려주면 돼? 능력이라는 양념만 뿌려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밑에 표현은 넌 수용할 수 있게 될 거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능력이랑 또 모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능력과 미래를 동시에,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열심히 연습하면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표현을 어 그래? 미래에 할 수 있을 거라 했으니까 You will can swim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자,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말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학교에서 배웠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한다고요. able 했듯이 능력이 있는 이라는 무슨 씨인 것 같아? 그래서 양념씨 뒤에 능력 있는 able, 능력이 있다 be able.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두 개가 동사 한 개랑 동사 하나당 조동사는 한 개만 쓸 수 있어. 양념은 몇 번만 뿌릴 수 있다고? 한 번만 뿌릴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뭐 물론 실제로 요리할 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뭐 요 정도 일단 미리 얘기하고 실제 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Focus 36부터 43까지 총 8개의 포커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Focus 36에서는 뭐 한대요? 뭐 한대요? will 하고 be going to. will 하고 be going to를 왜 같이 하는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미래시대.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참 진행하기 전에 계속 진행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will 중학교 1학년들은 will을 보고 무조건 미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will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중에 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will you help me? 뭔 뜻일까? will you help me? 뭔 뜻일까? 너 나 도와줄 거니? 이 말이잖아. 그쵸? 그거는 미래입니까? 미래가 아니야 그건. 그거는 요청이야 요청. will은 뭐도 있지만 미래도 있지만 요청도 있어. 됐습니까? 자 어쨌든 will이 이 여러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죠. 기본적으로 will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뭐 할 것이다죠. 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의 느낌을 이 시간의 화살표에다가 표현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여기 기준인 현재고, 현재의 왼쪽은 과거고, 현재의 오른쪽은 미래죠. 위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때는 이런 느낌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will 하고 be going to 가 비슷한 느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학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네. 안 배운 학교 있나요? 다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37에는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 했는데요. 자, 이거 will의 부정문은 그쵸? 뭐를 외워놓으면 끝나? want 외워놓으면 되죠. 됐습니까?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문은 you will go가 있어. 예를 들어서 you will go는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뜻은 너는 갈 것이다죠.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물음표 붙이는 뜻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거네요. 뭐 Will you go? 너 갈 거니? 나머지 다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will에 대해서 두 개 포커스 36과 37에서 정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38은 뭐? can하고 be able to를 같이 하겠대요. 됐습니까? 자, can도 뜻이 여러 개가 있어. can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can의 가장 기본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다죠. 그럼 뭐뭐 할 수 있다 뜻일 때는 능력이죠. 능력을 표현할 때 ca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be able to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내가 수영할 수 있으면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 이러면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란 얘기야? I am able to swim. 그렇죠. I am able 아이고 to swim 이란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I'm able to swim. 너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뜻이고 I can swim. 너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됐습니까? 근데 can도 능력일 때는 얘들 둘이 바꿔 쓸 수 있는데 can이 능력이 아닐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쵸. can you help me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요청. 요청이죠. 이 경우에는 are you able to help me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파트에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인 뜻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can이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허락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추측을 하고 있는 건지. It can rain today. 뭔 소리야? It can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네. 능력이야? 아니요. 허락이야? 아니요. 요청이야? 예측. 그렇죠. 추측, 예측이죠 이건. 그러니까 It can rain today를 It is able to rain today로 바꿔 쓸 수는 없단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똑같네요. 아까 전에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 했으니까 뭐하고 뭐 can't 하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하겠다는 얘기인거죠. 여기서 됐습니까? can you swim 하겠다는 얘기인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0, 41은 may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may 됐습니까? 오케이. may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may I eat this 한번 뜻이야. may I eat this.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니? 그러니까 메인은 뭐의 메이도 있고 허락의 메이도 있고 그 다음에 it may rain today. 그렇죠.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추측의 메이도 있죠.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다 라는 건 허락이죠. 추측이죠. it may rain today 이런 게 오늘 비가 내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듣겠죠. 그렇죠? 일기예보 영어로 들으면 It may rain today, so you should take an umbrella. 우산 안 챙겨가면 벌금 냅니까? 아니요.
그렇죠? 비 맞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럼 당연히 우산을 챙겨 가는 게 의무야, 당위야? 당위. 당위죠.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 하겠대요. 자, May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Cannot을 줄였으면, Cannot을 줄였으면, Can't, Will not을 줄였으면, Won't. 근데 May not은 줄였을 수가 없어. May not만 축약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May not은 줄였을 방법이 없어. 그 다음 May의 의문문. 그렇죠.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요가 뭐라고요? May I eat this? 이거 하겠죠, 여기서. May I eat this? 내가 이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포커스 42를 한번 보세요. 포커스 42에서 다루는 건 총 3가지인데 뭐래요? Should랑 Must랑 Have to인데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Should는 뭐라 그랬어요? Should는 당위라 그랬죠. 당위가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You should not run in the classroom. 뭔 뜻이야? 넌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근데 내가 막 뛰었어. 그렇죠? 경찰이 와서 잡아갔죠? 네. 그건 아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거나 당연히 해서는 안 된 일을 표현할 때는 뭘 쓴다고요? 양념 should를 쓴다고요. 자, must도 뜻은 똑같아. 얘하고 얘하고 뜻이 똑같다 해서 should도 우리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죠. must도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근데 느낌이 다르다 했어. must는 법적인 의무. 자, 예를 들어서 신호등 빨간불인데 건너갔어. 그쵸? 벌금 내야 되죠? 네. 네. 맞죠? 됐습니까? 그런 건 뭐로 표현한다? must로 표현한다고요. 그 다음에 must랑 같은 말이 뭐가 있다? have to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상황에 따라서 뭘 쓰기도 한다? have to. has to를 쓰기도 합니다. have to 뒤에 동사원형 또는 has to 뒤에 동사원형. 내가 양형씨 뒤에 동사원형 와야 된다 했잖아. have to 뒤에도 똑같이 쓰면 돼. have to 동사원형. 예를 들어서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have to go. 됐습니까? 나는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그녀는 가야만 한다. She has to go.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ust하고 should랑 여기도 마찬가지 뭐도 넣어보고 not도 넣어보고 물어도 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하니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You should do it. 이거 물음표로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Should I do it? 하면 되겠죠. Should I do it? 너 그거 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오케이. 조동사는 동사를 이 조자가 무슨 조자라고요? 도와줄 조자라 그랬죠. 도와주는 말로써 양념으로써 동사 앞에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뭐가 떠올려? 아, 그게 떠올라. 나는 이게 떠오르는데. Will. 그렇죠?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 Can.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 May. 이거 보니까 May. 이거 보니까 should랑 must. 하나는 경찰 출동, 하나는 당연한 거 아니야? 경찰 출동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들을 덧붙여준다. 됐습니까? 돼지고기를 생으로, 아, 생으로 먹으면 안 되지. 양념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나 더즈를 쓰는 거고요. 거기다가 좀 뭐 고추장 양념을 좀 바른다. 소금을 좀 뿌린다. 허브 솔트를 좀 뿌린다.
이러면 조동사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지. 어? 이거 닭고기 맛이 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기본 뜻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채로 약간 의미가 추측의 의미나 미래의 의미, 능력의 의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보고 조동사라고 한다.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방금 읽었는 부분 있죠.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라는 말을 설명하면 이거 맞다 틀렸다? 틀렸단 얘기죠. 그렇죠? 이 짓을 하는 애는 아 쉬니까 S 붙여야지 이딴 짓을 했단 말이야.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녀가 수영한다는 뭐였어? She can swim. She swims. 이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어떨 때는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어떨 때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녀가 과거에 수영을 했었으면 얘는 does 들어있는 거, 얘는 did 들어있는 거, 이렇게 형태가 막 바뀌기도 하잖아. 어? 뭐에 따라서? 인칭과 수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데, 그런데 조동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she라고 해서 여기다가 아 she니까 s 하나 어디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해서 심지어 무슨 동사? am, is, are까지도 can, is, can, am, can, are 이런 거 없고 can, be. 오케이, 나는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래? I am happy라 그러죠. 근데 내가 미래에 행복해질 거랍시고 I will am happy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얘는 조동사 뒤에 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얘가 무슨 동사라고요? 비동사니까 원래 모습으로 조동사 뒤에 와야 된다.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 화장을 지우고 오래요. 변신하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오래. 알겠습니까? 동사 함께 부정 뭐 집어넣어봐라, not 집어넣어라, 물음표 붙여봐라.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아까 그 얘기, 두 개 이상의 조동사는 연이었을 수가 없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you will can swim. 이런 거 없다고요.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자,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당위 말고 의무. You. 당위 말고 의무 must do it. 됐습니까? You must do it. 너 그거 해야만 돼. 됐습니까? 그럼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할 것이다는 의무인데 이거 언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너는 미래에 그것을 해야만 할 거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될 리가 없죠. 방금 전에 봤을 텐데. 방금 전에 봤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do it. 됐습니까? 자, 이번 챕터를 진행하게 되면서 뭐도 할 거냐? Can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Must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또 할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걸 알아둬야 되냐? must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고요? 뭐 이럴 때 써먹으려고. 됐습니까? 조동사를 연이었을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미래의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현재의 의무는 must나
또는 have to를 써서 표현하면 돼. 근데 미래의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밖에 안 된다? will have to.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조동사의 종류 will, can, may, should, must, ought to, 뭐 should, 뭐 had better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니들 이미 본 거 있는데 얘 과거형 뭐지? will의 과거형 맞나 봤는데 would 됐습니까? would can의 과거형은 could may의 과거형은 이거 봐 might should는 얘가 과거형이야 should가 과거형인 건 얘들 보면 알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요로 얘의 얘들과 비슷한 형태는 뭐겠다? shall 다 알고 있는 모양이지? must는 과거형이 없어 must는 과거형이 없어 자 근데 과거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과거형이 과거형으로 쓸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수영을 할 수 있으면 I can swim 이지만 내가 과거에 수영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I could swim 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과거형이라고 해서 꼭 과거형으로 쓰이는 건 아니야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뭔 소린지는 좀 이따 알 거니까 일단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will you help me 보다는 would you help me 친구한테 나 도와달라 할 때는 will you help me 하면 돼 어? 근데 엄마 아빠나 선생님한테 나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렇지 would you help me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형태적으로 과거형이 있는데 어? most는 과거형이 없네? 하, 그럼 너희들의 뇌를 계속 난 자극해보고 싶어 됐습니까? 자, 이건 당위가 아니고 계속해서 의무할 거야. 의무 표현. 나 지금 거기 가야만 돼. I must. 하다시. Go there. Now. 이러면 되겠지. I must go there now. 나 지금 거기 가야만 돼.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 어제 해야 할 일을 표현하는 거야. 어제 해야만 했었던 일을 표현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의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went? I 뭐? I must went. 아, I must went there. I want to go there yesterday. I must go there yesterday. 오 그렇지 여기에다가 must went가 될까 안 될까? 될 리가 없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규칙이라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어? 이거 대신 뭘 쓸 수 있다 그랬더라 오. I had to I had to 그래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뭘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똑똑한데 됐습니까? 공부는 이런 거 하는 게 공부지 그냥 뺏겨듣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는 거 내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 다 과거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must만 과거형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had to를 쓸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게 맞으니까 기분이 좀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별론가요? 기분 더럽나요? 자, 그래서 will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추측이라고 했는데 추측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일 땐 추측 또는 미래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추측일 땐 it will rain today 좀 되겠지. 그렇지. It will rain today 하면 해석이 뭐겠어?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It will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가 뭐라고요? It will rain today는 어떤 느낌? 추측인데 비 올 확률 한 70%일 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비 올 확률 한 70%쯤일 때 뭐라 그런다고요? 그쵸, 지금 졸려 죽겠죠, 그쵸? 뭐라 그런다고요? It will rain today 라고 한다고요. 어? 뭐 어떨 때 뭐라 그런다고? 뭐, 비 올 확률 몇 프로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한다. 됐습니까? 의지. 이런 걸 보고 의지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난 그거 할 거야. 이런 거. 난 그거 할 거야. I'll do it. 됐습니까? 난 그거 할 거야. I'll do it. 이런 게 뭐라고요? 의지. 자, will이라는 녀석을 사전 찾아보면요. 조동사로서는 이렇게 뜻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얘가 명사 이름씨로서 뜻도 나옵니다. 명사로서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will이 명사, 뭐 의지란 뜻도 있고 유언장이란 뜻도 있고요. 명사로서. 그러니까 will이 명사 뜻이 의지란 뜻이 있으니까 조동사로서 뭐뭐 할 테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맛집이라고 맛집이라고 하도 소문 나왔고 가서 막 먹어봤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 I want it this again 이러겠지. 어? I want it this again. 뭔 소리야? 내가 다시는 이거 안 먹을 거다. 그렇죠? 의지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뭐 할 테다. 뭐뭐 안 할 테다. 뭐뭐 할 테다, 안 할 테다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이라고요? 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Will you help me? 아니에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Will you help me? 이렇게 뭐라고요? 요청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will이 요청으로 사용됐을 때 뭐라고 한, 어떤 예문이 있는지 난 분명히 다 얘기해줬어. 이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Will you help me? I want it this again. I will do it. 그 다음에 이거 뭐? It will rain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be going to 얘기하는데 여기 CF라고 적어놨는데 CF가 무슨 뜻이라고요? 비교라고, 비교. 그러니까 will하고 be going to가 뭔가 우리가 비교는 어떨 때 비교합니까? 토끼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하고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죠. 그렇죠? 비교는 어떨 때 비교를 합니까?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토끼랑 뭐 호랑이랑 비교하시오. 뭐 이런 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육식동물이냐 초식동물이냐 뭐 어디에 사느냐 뭐 토끼랑 뱀을 비교하시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be going to 하고 will 하고 be going to 하고 will 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까 비교라는 걸 하겠죠. 그렇죠? will 하고 be going to는 둘 다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be going to는 future fact나 또는 plan을 표현할 때 씁니다. future fact나 plan을 표현할 때 쓴대. 이게 뭔 소리지? future fact가 뭐지? 오케이.
성모 내년에 몇 살이야? 15살 되지, 그치? 그쵸? 네가 계획한 거지. 15살 되기로 계획한 거야? 그럼 네가 나는 내년에 15살이 될 테다! 한 거야? 아, 내년에 내가 15살 될 확률이 70%다 이거야? 어? 그러면 내년에 15살이 돼주시겠어요? 라고 누가 요청해갖고 어 내년에 15살이 돼줄게 한 거야? 요청을 받아들인 거야? 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당연히 네가 15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쵸? 자, 내가 얘기한 게 뭐가, 자, 조동사는 어떤 느낌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해석이 아주 조금씩 이거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해서는 안 돼. 자, 내가 내년에 15살, 여러분들 내년에 15살 되는 거는 난 내년에 15살이 될 테야! 한 거야? 아니요. 의지야? 아니요. 어, 맘 먹고 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미래, 이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냥.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Future Fact라고 한다고요. 그런 건 주로 Will이나 Be Going To로 표현할 수가 있고 Be Going To로 주로 표현한다. 그 다음 Plan은 뭐지? 계획. 계획되어 있는 미래는 주로 Will보다는 Be Going To로 표현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제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뭐뭐 할 테다! 해줄래? 이런 건 다 will이고요. 알겠습니까? 아, 나 이번 방학 때 방학 때 열심히 잠을 잘 계획이야. 엄마한테 허락받았고 늦잠 11시까지 늦잠 잘 계획이야. 계획 다 세워놨어. 이런 건 be going to로 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디로?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놨어? She will go to France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게 바로 추측이라고요. 근데 그녀가 프랑스 갈 확률이 한 몇 퍼센트 이상 돼 보여? 70%쯤 돼 보여. 근데 한 50%쯤 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우리말 뜻도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그녀는 프랑스에 갈 수도 있다.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느낌이 바뀌죠? 그러면 양념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She may go to France 하면 되겠죠. 자, may 가볼까? May? May 뭐라고 써있어? May로 뭐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추측 표현할 수 있대. 자, 근데 추측, will도 추측이고 may도 추측인데 뭐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다? will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라고요. 일기예보를 영어로 듣고 있는데 기상캐스터가 It may rain today 이랬어. It may rain today 이랬어. 그럼 비 올 확률이 한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아? 50% 60%쯤 되겠지 그때는. 응? It never rains today 이랬어. 어? 비 올 확률 몇 프로? 0%. It must be rainy today 이랬어. It must be rainy today 이랬어. 비 올 확률 몇 프로? 100%겠지. It will rain today 이랬어. 70% 80%쯤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말 칼질해 보세요. 오케이. 누가? 나는.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뭐 할 것이다? 오케이. 나는 그에게 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갖고 보여줄 테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 긴 문장 속에 있던 거 중간에 이렇게 빼와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 보여줘야만 하는가 봐요. 됐습니까? 그냥 나는 보여줄 거다. I will show what? My pictures. Where? To him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에게 내 사진을 보여줄 테다. I show. Okay. 서희야, 요거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보고 나도 하겠다. 야, 선생님 머리 얼마나 나쁜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뭐하고 있어?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will you please be quie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Will you be quiet 해도 되는데 please를 넣어서 좀 더 간청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Will you please be qui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으로 할 수 있는 것들. can으로 가능이라고 했는데 가능 말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능력. 됐습니까? 능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ability라고 그래요. ability. ability는 명사죠. ability의 형용사형은 뭘 것 같아요? 오케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니들. 그럼 얘는 뜻이 뭐겠어요? 능력 있는이겠죠. 그러면 능력 있다 하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be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can이 능력을 표현할 때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be able to 였죠. be able to do. 선생님이 수업할 때 do 이렇게 하면 동사 원형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란 말입니다. be able to do, can do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라는 표현 허락이죠. 허락, permission. 넌 집에 가도 돼. You can go home. 그래서 너는 집에 갈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와, 너 집에 갈 능력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허락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you can go home. You can go home에서 어, can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You can go home하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can 대신 쓸 수 있는 양념은 그렇죠. 메이죠. 자, 보세요.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be able to 였어. 근데 can이 허락을 얘기할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you can go home에다가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니? 어, you are able to go home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건. 왜냐하면 you can go home은 네가 집에 갈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넌 집에 가도 된다고 하고 뭐 해준 거야? 허락해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can이 상황에 따라서 be able to로 바꿀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may로 바꿔 쓸 수도 있을 때도 있다는 거니까. 그 can이 능력인지 허락인지 여러분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뭐가 생각나면 되냐면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가 생각나면 되겠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케이.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이게 요청이죠.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Request. 요청. 어? 요청? 요청? 어디서 봤는데? 자, 이번에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Will you help me죠. 어? 아까는 can이 may로 바꿔 쓸 수 있다는데 이번에 또 will로 바꿔 써야 된대. 어? 막 표정이 일그러지죠. 이거는 누가 읽히는 거라고? 얘가 읽히는 거라고요. 얘가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you can go home, you may go home.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여긴 어디 안 누구 이런 표정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네요. 비교. Be able to. Be able to는 뭐? 여기 가능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 하고 있다? 능력.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청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요. 허락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이탈리아 음식을 뭐 할 수 있니? 만들 수 있니? 너는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너는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Italian food? 라고 하고 있죠. Can you make Italian food? 그러면 Can you make Italian food? 이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you make Italian food?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May you make Italian food?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Be able to를 쓸 수 있죠. 그러면 Can you make Italian food를 be able to로 바꿔서 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럼 이거부터 be able to로 표현해봐. 너는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 수 있다를 이거는 you can make ...인데 이게 can이 뭐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이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be able to니까 그래 그러면 해봐 you You are able to make Italian food지. 그치?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Can you make Italian food하고 뭐? 하고 갔다고요. 완성하고도 다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Can you make Italian food? 그래서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유는 뭐다?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허락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Can you make? Are you able to make? Can you swim? Are you able to swim? You can swim. You are able to swim. Can you swim? Are you able to swim? 하나는 양념실 쓴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 얘가 여기 있으면 물음표가 사라질 텐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이니까 묻는 말 하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무지하게 배웠어. 근데 이 경우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you are를 Are you? 만들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되겠네요.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됐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언제? 이제 무엇을? 뭐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넌 떠나도 돼. You can leave. What? This room. When? You can leave this room now. 너는 지금 이 방을 떠나도 된다가 뭐라고요? This room now.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You may leave this room now.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걸까? This room now? 라고 물어봤겠지. 또는 May I leave this room now? 라고 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받고 싶을 땐 May나 Can이 가능하다. 이때 You are able to leave 하면 이번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이 방을 떠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겁니까? 허락해 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거 잘 들어야 돼. 어떤 경우에는 be able to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be able to가 안 된대. 왜? 이거는 너는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묻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네가 지금 이 방을 떠나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캔인데 캔이 아니라고. 똑같은 캔이 it도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고 좀 이따 3번 4번 5번까지 배운대죠. 캔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느 캔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신은 이 말이죠. 누구는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준 거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 너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이러고 있죠. 너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너 나한테 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사용됐습니까? Give A, B가 사용됐죠. 그쵸? Give A, B 하면 뭔 뜻이라고요? A는 B가 A는 B. 아, 나를 충고에게 줍니까? 오케이.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 오죠? 여기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죠? 나에게 그래서 A에게 B를 준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구조를 쓰죠. Can you give A, B? A에게 B를 준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사형식이라고 배웠을 텐데 수여동사라고 아직 안 배워. 아, 수여동사 2학기 때 배우나? 알았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저에게 충고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요. 이번에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Will you give me some advice?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면 2학기 때 할 건데요. 해주세요 4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 나 좀 도와주세요 4종 세트가 뭐라고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중에서 공손한 표현이 두 개 있는데 뭐 공손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두 개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게 공손한 표현이다. 친구 사이에는 그냥 Can you help me?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얘는 요청이다. Request다. 어떨 때는 can이 be able to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can 대신에 may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can 대신에 3종 세트가 더 있대요.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됐습니까? 해주세요 4종 세트야.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 왜 하냐? 선생님 왜 이렇게 가르쳐주냐? 시험 문제 자꾸 이런 게 나와. 시험 문제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다니까? 응? 해놓고 Can you give me some advice? 해서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봐요. 그럼 일단 최소한 세 개는 더 알아야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메인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일때 추측이고요. 뭐뭐 해도 된다 할때 허락이라네요. 허락. Permission. 됐습니까? 오케이. 어? 추측? 이런 느낌의 추측. 이거보다 조금 더 뭐야 좀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메이 말고 뭐 썼더라? 응? 윌 썼죠. 그쵸. 됐습니까? It will rain today. So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죠? 왜? 윌 썼으니까. 하지만 It may rain today. 비가 한 내일 확률 한 50-6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u may take an umbrella. You should. 아까는 you it will rain today 라고 그랬어. 아까는 it will rain today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라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 날 얘기해보를 보니까 it may rain today 하면 무슨 뜻이야?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요. So you should. You may take an umbrella. 뭐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산을 챙겨가셔도 되겠고요. 안 챙겨가도 되겠어요. 그냥 뭐 50-50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 몇 프로? 50 내지 60%. 눈 내리다 라는 동사가 있죠? Snow.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눈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snow today.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번이시야? 2번이죠.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It may snow today. 됐습니까? 여기에 may가 사라진다 치자. 그렇죠. may가 사라지면 우리말 뜻도 바뀌겠죠. 저 얘가 사라지면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바뀌어요? 눈이 온다. 그렇죠. 오늘 눈이 내린다죠. 그럼 영어 문장은 어떻게 표현되겠다? It snows today 해야 되겠죠. 그렇죠? It은 3인칭 단수니까 snow 안에 does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 추측에 may를 집어넣었더니 does가 사라져버리고 원래 모습인 snow로 사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을 유지시켜도 된대요. 어떤 상태로? 착용된 상태로 유지시켜도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 하면 무슨 뜻이겠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a를 어떤 상태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자, on은 전치사로도 쓰이죠. 앞제비씨 on the table 이럴 땐 앞제비씨죠. 근데 지금은 얘는 뭐다? 형용사의 뜻이고요. 그럼 어떤 시 뜻이고요? on이 어떤 시로는 무슨 뜻이다? 착용된, 몸에 걸치고 있는, 부착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 may keep, 너는 keep 시켜줘도 된다. 유지시켜줘도 된대요. 누구를? Your shoes를 어떤 상태로? 착용되어 있는 상태로 You may keep your shoes on.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You may keep your shoes on. 그렇죠. May I keep my shoes on? 이라고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On.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신발을 신고 있어도 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Can I keep my shoes on? May I keep my shoes on? Can I go home? May I go home?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keep your shoes on, you may keep your shoes on, may I keep my shoes on, can I keep my shoes on? 내가 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도 되나요? 3종 세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I keep my shoes on 있죠? 또 뭐? May I keep my shoes on 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는 Could I keep my shoes on? Can I keep my shoes on? May I keep my shoes on? Could I keep my shoes on? 제가 신발 신고 있어도 돼요? 'Can I keep my shoes on? Can I go home? 뭐 go home을 합시다.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What?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그래서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해주세요.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해주세요 4종 세트. 너는 해주세요. 너는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해주세요는 you가 들어가겠죠. 해도 될까요는 I가 들어가 있죠.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는 해야 한다 했고 약한 의무라고 되는데 약한 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당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한 의무란 말은 옛날 구닥다리 문법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의무가 아니고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예, 어떤 학생이 자꾸 막 졸고 있어 수업 시간에. 그렇죠? 어떤 학생이 자꾸 졸고 있으니까 내가 걔한테 뭐라 그럴까? You should go to bed earlier 이러겠죠. 그렇죠? You should go to bed early 이러겠죠. 일찍 자라. 너는 일찍 자러 가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면은 벌금이 3천만 원이고 아니면은 그 경찰이 와갖고 잡아가는 거 알죠? 아니요.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졸아야 되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거지. 네. 그렇죠. 그런 게 슈드의 느낌이라고요. 숙제를 안 해오면 벌금 1억에 징역 3년인 거 알죠? 아니요. 어? 그런 건 아니죠. 숙제는 그러면 당연히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뭐의 느낌이라고? 슈드의 느낌이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알겠습니까? 헤이, 라면 먹을 때 라면 스프 이거 뭐야 봉지 뜯어 가지고 넣어야죠. 그냥 봉지 안 뜯고 거기 뜨거운 물 보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 알죠? 아니요. 당연히 봉지 뜯고 스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같아요. 라면 난 뭐 컵라면에 물 붓고 그래도 한 3분 정도 기다렸다 먹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물 붓자마자 바로 먹으면 경찰이 잡아가죠. 아니요. 너 왜 라면에 물 붓자마자 먹어 이러면서 벌금 500만 원 내놔. 당연히 3분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뭐라고? 슈드라고요. 머스트하고 슈드가 뭐가 다른지 얘기하고 있어 계속.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해봅시다. 누구는 너는 언제까지 무엇을 뭐야만 한다? 끝마쳐야만 한다. 됐습니까? 6시에 우리 다 같이 외식 나가기로 했으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그때까지 끝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 됐습니까? 6시까지가 뭐라고요? 언젠가 6시까지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6시까지 하니까 뭐 딴 것도 하나 생각나지 않냐? 그건 말고 좀 지나갔긴 한데 유로 시작하는 거 뭐 생각 안 나면 이건 나중에 얘기해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우리말로 그렇게 될 거고요.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should I finish my homework? 됐습니까? 하여튼 by 6, 6시까지는 끝내야 돼.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t입니다. must 해놓고 같은 말이 뭐가 있대요? Have to 또는 상황에 따라서 has to 됐습니까? 그리고 must는 유일하게 무슨 형태가 없다고? 그래서 과거 의무는 뭐로 표현한다? Had to 표현한다. Have to do, has to do, had to do. Do 하면 그 자리에 뭐를 갖다 놓으란 얘기라고? 동사를 갖다 동사 원형을 갖다 놓으란 뜻이야 했어. Must do, have to do, has to do, had to do. 네, must의 1번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요. 2번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얘는 이것도 추측이라네? 그렇죠? 몇 퍼 추측? 100%? 그렇죠? 100퍼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바쁘다. He is busy. 아, 그는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고 반반인 것 같은데? 그는 바쁠지도 모른다겠네. 그러면 그는 바쁠지도 모른다. He may be
busy. 그렇죠. 그는 바쁠 거야. 거의 확신 한 70%쯤 되는 것 같아. He will be busy. 그는 바쁜 게 틀림없다. Be busy. 그는 바쁠 리가 없다. 오케이. 켄트의 뜻은 켄트의 뜻은 그럼 하나 켄트는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일 리가 없다. I can't swim 할 때는 나는 수영할 수가 없다라는 무능력 표현이지만 he can't be busy 하면 뭐뭐 일 리가 없어 그 100% 아니라는 추측. 추측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야 되는데 100% 확신 he must be busy 한 거의 그럴 것 같아. 아, 거의 뭐 거의 확실해. he will be busy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바쁠지도 몰라. he may be busy 그거보다 조금 더 아닐 것 같으면 he might be busy. might? 어, might. He might be busy 하면 조금 더 아닌 것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시기 그게 바쁘게 뭐가 나빠? 바쁠 리가 없어 그 시기 그거. He can't be bu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 열쇠를 찾아야만 한다. You must find the ke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You have to find the key. You have to find the key. 넌 열쇠를 찾아야만 돼. You must find the key. 자, must가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야. 네.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have to 하면 안 돼. 네. He has to be busy 하면 그는 바빠야만 한다야. 알겠습니까? 네. He must be busy 할 때 이거 똑같이 생긴 must인데 하나는 의무고요. 법적 의무고요. 하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 본격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숙제가 별로 없겠네요. 수고했습니다.